아무튼 같이 여러분들이 이웃에 온 곳을 진심으로 환영하니까 같이 오랫동안 한번 잘 해봅시다. 우리는 회사를 모든 것을 정도로 경영하고 싶어요. 모든 것을. 그리고 정도로 경영을 하는 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기업이고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회사의 성격을 맞춰서 일을 해주길 바라요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책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책만 많이 읽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떠한 책이 읽어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배우는 자세로 책을 꼭 읽어보세요. 잘못된 데서 더 반성하고 더 많은 것을 느껴야지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요. 잘못된 건 왜 잘못됐냐.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워라 이게요. 잘못을 많이 음모해서 많은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인간은. 힘든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는 거야.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거야. 그게 하루 종일 즐거웠다 어려웠다 그게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하는 것뿐이야. 그게 원동력이라고 할까?